자, 오늘은 그 손가락, 발가락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그 이제 실습 나오는 학생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실습을 학생들이 나왔는데, 한 학년에 한 30명, 4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00여 명이 지나갔는데,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딱한 명, 한 100명 이상 실습생이 나왔는데, 딱한 명. 응? 여학생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다니는 영어 학원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 친구는 좀 가정 형편이 좋았고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본인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응급구조학과를 다시 지원을 했거든요. 그 친구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썸, 인덱스, 미들, 링, 리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왜 손가락 이름을 왜 알려주냐면, 요렇게 하는 타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풀리죠. 사실 요렇게 한게 이게 언제 쓰냐면, 그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참 수술방 들어가서 일할 때는 요 타이가 어떤 타이냐면, 톤실렉토미, 편도 수술할 때 필요 없는 편도를 딱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쭉 밀어넣고, 미루는 상태에서 다시 묶어서 꽉 묶어서 편도를 자를 때 그때 사용하는 매듭법이었었거든요, 이게. 근데 요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덱스가 중요하죠, 인덱스가. 인덱스가 중요해요. 다시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인덱스가 들어가서 걸고 나가서 또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요 인덱스가 중요한데, 학생들이 손가락 쓰는 일을 많이 안 하고 가위질을 해도 그냥 색종이 정도만 잘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됐다 그러면 자전거 빵꾸 나면 빵꾸도 때웠거든요, 우리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또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 연습을 할 때, 야, 인덱스를 잘 써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죠? 썸을 돌아서 인덱스를 잡고 돌려서 인덱스를 이렇게 빼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 이름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손가락 이름을 짚어보면, 자, 썸, 인덱스, 미들, 링, 리틀.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썸, 인덱스, 미들은 중간에 있다는 거고, 링까지 알려줬어요. 링은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거죠. 반지 낀다는 거지.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낀다는 거고. 이거 뭐냐? 작잖아. 뭐 스몰, 스몰, 막 베이비 막 이런 얘기 해요. 그 내가 노래를 해줘요. 인디안 노래. 빰, 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뭐예요?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인디언.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 해줘도 그렇게 몰라. 요즘 애들은 그 인디언 노래를 모르나 봐요, 또. 그래서 이거 리틀 핀 거. 그런데 또 발가락으로 보면 이게 빅토, 그레이트 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요. 세컨, 서드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썸, 인덱스, 미들, 링, 리틀이라고 했잖아요. 썸하고 인덱스가 무지 중요해요.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는데 썸은 그냥 썸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 3, 4, 5에는 인덱스 핀 거, 미들 핀 거, 링핀 거, 리틀 핀 거, 핀 거라는 말이 붙어요. 근데 썸은 그냥 썸이에요. 발가락도 그냥 빅토우, 그레이트 토예요. 그러니까 빅, 그레이트, 그만큼 최고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을 다쳤어. 그래서 손가락 네 개가 다 없어. 썸은 있어. 그러면 장애 등급이 더 낮아요. 썸이 있는 게더 기능이 좋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집으면 숟가락질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숟가락질 할수 있지만 이거보다는 힘이 약하대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또 발가락으로 예를 들었을 때 요거 그레이트 토 하나 남고 나머지 네 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잘 걸어요.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 사람이 다리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런데 이 그레이트 토가 없고 나머지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걸음걸이가 절어요. 절음발이가 된다는 거지. 절뚝절뚝 걸은 게 보여요, 눈에. 그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sum, index, middle, ring, little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예로 그 성형외과 3년 차 전공의가 정형외과 1년 차 전공의한테 물어봤대요. 컨설트 때문에 수술 기록실을 보다 보니까, 야, 링핑거라고 돼 있더라. 링핑거가 도대체 뭐냐? 나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그 성형외과 3년 차한테 정형외과 1년 차가 알려줬대요. sum, index, middle, ring, little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